1월 9일부터 16일 새벽 2시 30분 기준 일주일간 일본에서는 4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오키나와 인근 지역의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월 14일부터는 토카라 열도 근해에서 군발 지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만 5번의 지진이 토카라 열도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지진들이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보이는 이유는 과거 지진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키나와 토카라 열도, 아오모리현 앞바다의 지진이 발생할 때에 일본에서 강진 발생이 많았습니다. 남과 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일본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줬던 기록이 많습니다. 어제 1월 15일 일요일에는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1월 16일 새벽 1시 25분에는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강진, 그리고 새벽 2시에는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전형적인 강진 발생 전 남과 북의 균형을 맞추는 형태를 보여주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최근 계속하여 규모 5에서 6클래스의 강진이 오키나와에서 발생 중이며, 남과 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까지 발생을 하면서 오키나와 인근의 일본판 경계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의 뒷문이 열려 있는 곳이라서 쓰나미 피해가 직접 한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곳이기에 일주일 정도는 일본의 남과 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목요일에 발생했던 니지마, 고주시마에서의 연속 4번의 지진 역시 매우 불길해 보입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이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일 저녁 10시 14분에도 이곳에서는 규모 2.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인 2월 27일에도 규모 1.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안 보고 규모로만 보면 니지마와 고주시마의 연속 4번의 지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넘어갈 확률이 높지만 과거 기록을 보면 그럴 수 없는 분명한 위험 시그널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후지산과 도쿄와도 멀지 않은 곳이기에 더욱 불안한 것이기도 합니다.